그 김정숙 영부인 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옷값이라든지 뭐 이상한 뭐 구설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네. 이분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신청을 봤을 때 답답해. 예? 답답해. 답답하다고요? 어. 그러니까 너무 이 속에 보이는 짓거리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런 명이 그런데 영부인인데 꼭 동네 아줌마처럼 네. 그냥 친근한 이미지로 그냥 쉽게 다가왔잖아요. 네네네. 지금 현재 뭐 쉽게 지금 영부인 되는 분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냥 가정적이고 뭐 산처럼 보이긴 하는데 내가 보기엔 조금 자기만의 허세가 좀 강하다. 가오. 가오도 많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보이는 거에 대한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이 사람 거 사주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사주를 본 적은 있는데 사주에는 그렇게 이 사람이 운이 좋거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배우자 공이 배우자 복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 배우자 복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화공주 스타일이야. 온다 그지를 만나도 부자를 만든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사람이긴 한데 지금은 인간 구설과 시비수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 이게 내가 문제가 쉽게 해서 이것만으로 문제되는 것 같지가 않고요. 다른 게 또 나올 것 같아요. 이걸로 시작으로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했던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내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분 지금부터 내가 보기에는 찬바람 불 때까지는 9-10월 때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정기가 끝나고 나면은 더 문제가 더 예를 들어서 뭐 안 밝혀졌던 거 다시 또 우리 밝혀지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지금 밝혀지기 때문에 한 9-10월 때까지는 좀 조심히 넘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지. 지금 운으로는 그렇게 아주 좋은 운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좀 많이 들어요. 그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옷이 그 특활비인가? 네. 그걸 썼냐 아니면 뭐 개인 사생활?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요. 예를 들어 예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밝혀진 게 더 많을 거다. 더 많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숨겨져 있을 뿐이지 더 밝혀질 게 많다. 그렇지. 아직까지 임기가 좀 남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피해 가자고. 네 알겠습니다. 끝내요.